안녕하세요, 오드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, 프로 2세대를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본 유저로서 또 3세대의 첫 인상과 프로 2세대와 3세대를 쉽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. 프로 모델 구매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선 요 제품이 프로 2세대고 요 제품이 프로 3세대예요. 우선 2세대에서 3세대로 가면서 디자인이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2세대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이었다면 3세대는 이렇게 조금 각진 그런 느낌으로 변했습니다. 그리고 충전 단자도 요 2세대의 라이트닝 케이블에서 프로 3세대는 이렇게 C타입 단자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또 아이폰에서 홈버튼이 사라진 것처럼 프로 3세대에서도 홈버튼이 사라졌는데요. 그렇게 됨으로써 베젤이 상당히 얇아져가지고 첫 인상은 마치 큰 아이폰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프로 2세대는 이 홈버튼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고요. 프로 3세대는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잠금을 해제를 하는데, 물론 가로든 세로든 페이스 인식은 잘 됩니다. 이런 핸드폰의 경우에는 대부분 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잠금을 푸는 게 편하기는 했어요. 하지만 아이패드는 보통 필기나 편집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패드가 놓여있는 상태에서 잠금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,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잠금을 해제하기에는 이 페이스 아이디보다 홈버튼으로 잠금을 푸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기는 했어요. 처음 사용할 때는 이 페이스 아이디 잠금이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할수록 약간 불편하더라고요. 하지만 디자인은 확실히 홈버튼이 없고 베젤이 얇은 3세대가 예쁘긴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죠. 바로 애플 펜슬인데요. 프로 2세대는 애플 펜슬 1세대를 사용하고 있고, 프로 3세대는 요 애플 펜슬 2세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해보고 처음 딱 느꼈던 점이 바로 필기할 맛이 난다, 이런 느낌이었는데요. 1세대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뒤로 쏠려가지고 필기감이 별로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확실히 개선이 되어가지고 좀더 가벼워지고 또 필기할 때 느낌도 확실히 좋았어요. 또 오랫동안 필기해도 무리 없을 정도로 필기감이 개선되어서 필기를 많이 하신다면은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하는 프로 3세대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 애플 펜슬 1세대를 사용하면서 그립감 향상을 위해서 펜슬 케이스 이것저것 투자했던 게 아까울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충전 방식도 상당히 크게 변화했는데요. 이 애플 펜슬 1세대 모델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펜슬 뚜껑을 빼고 여기 아래 있는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충전을 했어야 했습니다. 이렇게 충전을 할 때마다 이렇게 뭐 잘못 건드리거나 이렇게 쳐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휘어지진 않을까 계속 신경 쓰이고, 또 아이패드를 충전하고 있으면 애플 펜슬을 동시에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, 또 충전 중에는 이렇게 뚜껑을 분리하기 때문에 뚜껑을 잃어버려서 찾아 헤맨 경험도 정말 상당합니다. 이거는 애플 펜슬 1세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99%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. 반면에 프로 3세대는 애플 펜슬 충전과 보관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착 붙여서 해결을 했는데요. 아이패드를 충전하면서 애플 펜슬도 동시에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보관 중에 자동으로 애플 펜슬이 충전이 되니까 번거롭게 충전을 하지 않아도 돼서 진짜 진짜 편했어요. 그리고 이 애플 펜슬에 또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. 1세대에서는 없었던 이 더블 탭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도구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정말 애플 펜슬에 대한 부분만큼은 프로 3세대에서 느끼는 편리함이 아주 아주 컸습니다. 그리고 또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조금 다른데요. 이게 바로 프로 2세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키보드인데요.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다가 단자를 이어서 붙이면 스마트 커버도 되면서 동시에 키보드로도 사용이 가능해요. 제가 이 프로 2세대에서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뒷면이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었는데요. 그래서 스마트 키보드만을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후면만 따로 또 보호되는 실리콘 케이스를 제가 착용을 하고 다녔어요. 그렇게 되면 조금 무게감도 늘어나고 두께도 늘어났었는데, 프로 3세대 스마트 커버는 그 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후면까지 보호가 됩니다.
여기 뒷면에 이렇게 단자가 있어서 여기 스마트 커버 단자에다가 이렇게 딱 연결만 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 커버와 키보드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후면까지 보호가 잘 됩니다. 하지만 이 프로 3세대 스마트 키보드에서도 또 단점이 있었는데요. 바로 필기할 때 이렇게 필기를 할 경우 키보드가 직접적으로 이 바닥에 닿아가지고 오염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불편했어요. 프로 2세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열면 키보드가 나오는 구조라서 이렇게 필기를 해도 뒷부분에 키보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는 경우는 적었습니다. 그리고 또 거치할 수 있는 각도도 두 가지가 서로 달라요. 프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각도로만 거치가 가능했는데요.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각도로 거치가 가능해서 편리했는데요. 1단과 그리고 2단 이렇게 두 가지의 각도로 거치가 가능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고 그리고 이렇게 1단으로 거치했던 거를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필기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듣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2세대가 저에게는 조금 더 좋은 소리로 들렸어요.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. 이렇게 들었을 때 프로 2세대가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더 좋은 사운드가 들렸고요.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볼 때 목소리 같은 게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사운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2세대가 조금 더 중저음이 잘 들리는 느낌이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벽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붙였을 때 울리는 그런 소리 같은 느낌이 조금 저는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듣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패드 프로 2세대도 여전히 매우 고성능의 태블릿 PC인 만큼 현역으로 사용하기 손색 없는 스펙이고 제가 굳이 3세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해요. 또 3세대에 비해서 중고 기계도 고려해 볼 수가 있으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. 하지만 애플펜슬 사용의 불편함과 3세대만큼 다양한 확장성에 있어서는 2세대가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. 프로 3세대는 성능이 정말 괴물 같은데요. 보통 노트북에 92%보다 성능이 좋다고 키노트에서 발표한 만큼 굉장히 고성능의 태블릿이에요. 하지만 가격이 넘사로 비싼 게 조금 걸립니다. 이렇게 애플 펜슬과 키보드까지 동시에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고민이 되는 가격인데요. 성능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과연 이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일반 사용자가 프로 3세대의 성능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결론은 여러분이 활용하실 목적을 생각해 보시고 용도에 맞는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은 제가 아이패드 제스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아이패드 꿀팁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궁금한 점은 아래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오래 봐요. 안녕.